여러분, 오늘은 최신형 아주 트렌디한 LED 조명을 소개하려고 해요. 짜잔! 아리스 노보의 ULD 95 LED 집중 스탠드 조명이고요. 언박싱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포장부터가 너무 꼼꼼하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야말로 최신형 트렌디한 조명으로서 이렇게 구성품들이 알차게 왔네요. 풀 스펙트럼 측면 조명 기술과 최신 레이저 기술 가공 기술로 눈부심 없고 자연스럽게 태양광에 가깝게 색을 낼수 있고요.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에 어디든 고정할 수 있답니다. 고정 가능한 두께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저는 저희 집 식탁에다가 고정을 할 거라서요. 너비가 널널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흔들림 없이 굉장히 탄탄하게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움직이는 조명, 저처럼 탁상용으로 쓸수 있고요. 또는 개인 방송 조명이라던가 모니터용 조명, 화상회의 조명으로 쓸수 있어요. 아주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고요. 눈부심, 자극적인 느낌 없이 굉장히 부드러운 밝기가 책 읽기에도 딱 좋네요.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할 때, 공부할 때에도 독서 조명으로도 너무 쓰기 좋은 제품이고요. 완벽한 방진 환경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여러 층의 라이트 가이드와 반사층을 통해서 부드러운 조명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눈의 피로감도 그만큼 낮더라고요. 특히 마음에 쏙 드는 게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반사판 느낌의 조명 라이트 처음 보고요. 각도 조절이 너무 쉽잖아요. 제품 촬영할 때 조명 세팅용으로 딱 좋겠네요. 공부할 때는 집중 조명, 방송할 때는 촬영용 조명으로 변신할 수 있답니다. 스위치 조작도 너무 간편하거든요. 스위치가 아주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되어 있고요. 컬러 온도 버튼은 M 버튼으로 조절하고요. 원하는 컬러 온도, 밝기를 자유롭게, 섬세하게 조절 가능해요. 특히 유용한 게요. 타임 버튼이 있어요. 30분, 60분 두 가지로 설정 가능하고요. 가볍게 터치하면은 정말 다루기 편하고 아주 똑소리 나네요. 특히 개인 방송할 때요. 얼굴이 뽀샤시하게 밝게 느껴지는 게 역시 방송은 조명빨이죠. 여러분도 구매해 보시라고 구매 링크는 아래쪽에 걸어둘게요.